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냐, 무엇이 지원이냐 할 때, 자, 경계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제가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있고, 가족은 가족의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는 자신의 삶이니까,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고, 그런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가족들이 당사자의 삶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역으로 상당수 당사자들도 부모의 삶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부모 보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고, 부모가 집에 외출을 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외출을 못하게 가로막는, 예를 들어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도 부모는 가고 싶은데 자기가 들어서 못 가게 막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혼자 집에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가지 말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쓸데없는 교육을 왜 들어도 다니느냐 해서 가로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지가 어디로 교육을 들으러 갈 건지 말 건지, 상담을 받으러 갈 건지 말 건지, 지가 뭐 놀러 갈 건지 말 건지는 지 몸을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건 지가 결정하지만, 내 몸을 어디로 움직일 거냐는 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으러 갈 거냐 말 거냐, 부모가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어디 놀러 갈 거냐 말 거냐는 건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지, 지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란다고 안 가고 이러면 나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간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간섭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간섭당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거를 이 선을 잘 꺼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보자면, 당사자와 가족 간에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존중이에요. 뭐가 존중이냐라고 했을 때, 존중이라고 하는 게 말을, 존댓말을 쓴다, 말을 예쁘게 잘해준다, 또는 상대가 시키면 그냥 묵묵부답으로 듣는다, 이런 게 존중이 아니에요. 뭐가 존중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존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건, 내가 내 애를, 환자인 내 애를 존중해 준다는 건 내 애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애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는다는 의미예요. 존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존중이다. 그럼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뭐냐? 아주 쉬워요. 내 몸과 마음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남이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존중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몸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교육을 들을 거냐, 아니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거냐, 이건 내 선택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라 해서 있고 가라 해서 가면 이건 나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나는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해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면, 그렇죠, 내 마음에서 미안한 마음이 안 우러나는데 네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즉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고 하면 욕구, 감정, 생각, 가치관,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권, 이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의사결정권.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압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당사자 간에는 서로 이게 필요합니다. 가족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고, 당사자는 역시 부모의 또는 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안 당해요. 남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항할 줄 알아요. 부모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묵묵히 당하고만 살고 있다. 이건 자기가 자기를 사랑 안 해주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왜 병이 들었느냐, 왜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냥 참기만 했다는 거예요. 침해를 당하면서도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자기 삶을 방치하다가 보니까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병을 잘 이겨내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누이 이야기하면 단순히 환청이 없어진다, 망상이 없어진다, 단순히 직업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잘라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라고 내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된다. 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의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돼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지 돼요. 이게 부모가 때때로 애들 병 낫게 하겠다고 너무 잘해주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이제 부모가 애들한테 완전히 노예처럼 절절매게 되는 집들이 있어요. 집에 완전히 애가 폭군으로 전락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애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럼 부모도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애들이 이제 병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암행어사 마패가 돼서 심심하면 내가 병이 있는데 내가 병이 나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이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지 심심하면 그 실제로 증상이 막 뒤집어져서 올라와요.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없어졌던 환청이 다시 나오고 없어졌던 망상 다시 나오고 몸 아프다고 다시 몸이 뒤집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면서 부모를 리모컨으로 해서 밖에서 필요로 하는 거 다 사오라 그래요. 그 사다 주면은 잘 사왔니 잘못 사왔니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갈고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부모가 완전히 환자의 손발 노릇을 하는 수족 노릇을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면 곤란합니다 하는 거.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준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와준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당하게 지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지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해서도 안 돼요. 그 선을 지키면서 도와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자신이 타인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눈치 보는 것, 맞춰주는 것, 절절매는 것. 환자 눈치 보면서 사는 분들 많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해서 환자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무서워하시면 일을 못 풀어나가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심지어는 막 화가 나서 길길이 날지만 유리창 다 때려부어 온 집안에 기물이 다 때려부서져도 관계없어요. 그런 걸 무서워서 절절매면서 살다간 이게 제대로 이걸 못 해낸다는 거예요. 정말 집안에 기물 다 때려부수면 자 이게 입원 시켜야 되는 선과 입원 안 시켜야 되는 선이 사람들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집에 기물을 부수면 그 입원 시켜야 돼요. 물론 뭐 컵 하나 집어 던지는 정도가 지금 그건 판단해야 돼요. 집에서 기준이 엄격하면 컵 집어 던져도 입원시켜야 돼요. 그런데 컵 집어 던지는 건 봐줄 수 있다. 근데 유리창 때려 부수는 건 못 봐주겠다. 이런 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안정해. 사람 두드려 팼다. 만 집에 부모를 때리던 길 가는 사람을 때려 사람을 때렸다. 이건 무조건 입원시켜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제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와 강제로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런 걸 애가 화내고 나올까봐 겁을 낸다. 이래서 말을 하고 싶은 말도 부모가 못하고 절절절절 매면은 문제를 못 풀어나가요. 화를 내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화내면 그 순간에 화낼 때 일단은 잘 들어주면 돼. 지가 실컷 화내게 내버려두고 뭐가 화났나 잘 들어주고. 근데 화를 너무 심하게 낸다. 잘못하다면 폭력이 나오겠다. 그땐 빨리 도망가야죠. 두드려 맞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두드려 맞는 건 절대적으로 치료적인 게 아니에요. 애가 지금 흥분을 못 가라앉혀서 잘못하면 폭력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그냥 휙 하고 나와야 돼요. 아, 엄마 밖에 마트 좀 갔다 오게 하고 말하고 나오든지 말하면 붙잡을 거라고 느껴지면 그냥 도망 나와야 돼요. 도망 나와서 몇 시간 있다가 전화해보면 알아요. 내가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될 건지 들어가면 안 될 건지. 이렇게 판단해서 맞을 내가 맞아가면서까지 애 돕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건 화낼까봐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하는데 화를 내면 일단 화를 내는 걸 들어주고 며칠 지나서 다시 물어주고 왜 그렇게 화가 났었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봐라 해서 실컷 이야기하게 하고 이렇게 수습하면 돼요. 내가 뒤에 미안하다 할 게 있으면 미안하다 하면 되고 그래서 수습하면 되는데 화낼까봐 무서워서 막 말도 조심하고 맞춰주기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를 못 도와줘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잘해줘라 잘해줘라 하는 게 무조건 잘해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잘해준다는 게 뭐냐는 걸 잘 알고 잘해준다는 것은 지금 하는 이야기라면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라. 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잘해주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걸 가급적 들어줘라. 단, 내가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침해당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거는 들어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지가 원하는 걸 들어줘라. 자, 그래서 자신이 타인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눈치 보는 것, 맞춰주는 것, 절절매는 것, 그 다음에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 이런 거는 전부 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가족이 나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그어줄 거냐. 그래서 제가 하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당사자한테도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혀주되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고 선을 딱 그어줘야 돼. 이 선을 넘어올 때는 나도 조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선을 집에서 자꾸 넘어온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지를 밖에 방을 얻어 내보내든 내가 방 얻어 나가든 해야지 한 집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자꾸 선을 넘어오면 이런 걸 부모님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섭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간섭받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난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요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사자한테 잘해준다, 지원해준다라고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경계라는 개념. 각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있어야 된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셔야 되고 각자에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가 될게 사회 변화의 필요성.